여러분, 진정한 꽝낚시가 어떤 건지 보셨죠? 아이씨, 네. 내가 영웅도 다시 오나 봐라, 씨. 네. 아유, 씨.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쭈미네이트.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I will be back. 예, 저 주말에 진짜 영화 터미네이터 봤는데 액션은 아주 끼깔납니다. 예, 근데 내용은 예, 그냥 보세요. 아무튼 요 며칠 술병과 감기로 고생을 바가지로 하면서 밤마다 저승사자랑 멱살 잡고 싸우느라 혼났는데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구독자가 줄어드는 걸 보고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마지막 치약을 짜듯이 기운을 짜내고 짜내서 올해 마지막 쭈꾸미 낚시를 해보려고 영웅도 진두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곳은 구독자 1000명 기념 영상을 찍은 아주 저에게 특별한 곳인데요. 올해 마지막 쭈꾸미 낚시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 몸 상태로 여기까지 왔다가 꽝까지 치고 가면 멘탈도 날아갈 텐데 여기서 멘탈까지 털리면 완전히 넉다운 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암튼 쭈꾸미가 안 잡히면 뭐든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에게는 새우 12마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뭐든 뭐라도 잡히겠죠. 예, 근데 지금 아,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가는 데마다 아, 포인트가 아주 저질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네, 원래는 예, 저기 건너편에 진도선착장에서 쭈꾸미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예,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리가 좁아갖고 예, 낚시를 할 수가 없어서 이쪽 안쪽으로 왔는데요. 예, 이곳에서 한 10번 정도 던져보고 예, 소식이 없으면 포인트를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서 더 이동할 곳도 없어요. 예,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 큰일 났습니다. 아이, 젠장. 아이, 젠장. 아이씨, 땡. 여기에 쭈꾸미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젠장. 예, 여기서 잘 잡혔으면 사람들이 여기서 낚시 많이 했겠죠. 예, 근데 저밖에 없습니다. 아이, 진짜. 그냥 선착장으로 갈까요? 예, 한두 번만 더 던져볼게요. 아이, 진짜. 아이씨, 땡. 여기 쭈꾸미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 오늘 멘탈 나갈 것 같은데. 아이, 미치겠네. 뭘로 가야 되지? 아이, 뭐 쓰레기 걸렸나? 뭐 묵직한데요? 뭐지? 아이씨, 뭐야? 에이씨, 뭐야, 이게. 아이, 왕쓰레기, 왕쓰레기, 비닐 쓰레기. 아이, 젠장. 아이씨. 아이, 조금 기대했더만. 아이, 젠장. 아이, 쓰레기 잡았어요. 아이, 젠장, 아이씨. 아이씨.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던질 자리가 저기 진두 선착장 저 앞에 보이시는 저기밖에 없어요. 예, 지금 저기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1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기선 예, 떠들면 안 되니까 입에 샷다 내리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예, 선착장 위에는 서 있을 공간도 없어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예, 해변으로 내려왔습니다. 해변이라고 해야지 되나? 뭐라고 해야지 되죠? 암튼 여기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바닥이 전부 이런 돌밭인가 봐요. 아, 이러니까 밑걸림이 심하지. 아이, 젠장. 아이, 미치겠네. 예, 그냥 해볼게요. 어쩔 수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자, 태양의 기운을 듬뿍 담아서 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점점 예, 자신감이 떨어져가요. 아, 멘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이씨, 땡. 또 걸렸어요. 아이씨. 여기 영흥도는 아, 여기 낚시 폐기물 쓰레기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도 묵궁추에 걸렸었는데, 아이, 미치겠네. 아이씨. 아이, 못 해먹었습니다.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짜증나. 전에 왔을 때도 느낀 거지만, 여기 영흥도는 바닥에 낚시 폐기물 쓰레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던졌다가 감아 올리면 묵궁추 하나씩은 꼭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낚싯줄이 밑에 엄청 많아갖고 밑걸림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완전히 베린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갖고 지금, 예, 진하게다가 새우를 달아갖고 던져놨는데, 예, 망댕이라도 몇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망댕이도 안 잡힌대요? 아이씨. 멘탈 반은 날아간 것 같아요, 지금. 아, 미치겠네. 아, 어떡하죠? 미친 고기 아무거나 물어라. 아이씨, 땡. 돌겠네. 아이씨. 영흥도랑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생명체 같은 거 구경도 못했네요. 예, 버스 시간도 다가오고 하니까 낚시는 일찍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꽝낚시가 어떤 건지 보셨죠?
아이씨, 내가 영웅도 다시 오나 봐라, 씨. 아유씨. 오늘 쭈미네이터 완전히 깡통 로봇 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쭈꾸미 낚시를 영웅도 진두 선착장에서 해봤는데요. 아이씨, 포인트를 완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네, 멘탈 완전히 탈탈 털렸습니다. 아이씨, 아직 저한테는 쭈꾸미 낚시는 멀고도 험한 길 같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